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날이 추워지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다시 겨울이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겨울의 분위기를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립미술박물관 상설전시관 2에서 진행 중인 한국인의 1년의 겨울 부분을 살펴보며 최영년, 이색, 허균, 홍성모의 시 구절과 함께 겨울의 분위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겨울은 무슨 계절일까요? 겨울은 눈이 내리며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농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땔나무를 하거나 농기구 수리 등을 하며 쉬지만, 어촌에서는 구리나 김 양식, 홍어나 명태잡이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또한 여러 가정에서는 기나긴 겨울철에 먹을 김장을 하거나 된장, 간장을 담그는 데 필요한 메조를 쓰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난방과 방안에 힘을 기울입니다. 상달에는 상달고사라 하여 수확한 농작물로 여러 가신에게 집안의 평안과 복을 비는 고사를 지냅니다. 동지에는 동지챙력이라 하여 다음에 달력을 주고받고 팥죽을 쑤어서 먹으며 대문과 벽 등에도 뿌려 나쁜 기운을 쫓습니다. 요즘에는 동지 무렵의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과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져 연말의 분위기를 전하고,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한국인의 겨울 모습은 겨울로 모습이 바뀐 한국인의 하루와 한국인의 1년의 겨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을 맞은 만큼 국립미술박물관에 오셔서 겨울을 느끼고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이제부터 시 구절과 함께 겨울의 분위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루에 파떡 구수한 향내. 삽시간에 익으니 좋은 징조라. 여인은 꿇어 앉아 두 손을 비비는데, 가만가만 복 비는 소리 들리지 않네. 큰 시루에 파떡 구수한 향내. 삽시간에 익으니 좋은 징조라. 여인은 꿇어 앉아 두 손을 비비는데, 가만가만 복 비는 소리 들리지 않네. 동지의 마을마다 팥죽 수는 풍속 있으니, 푸른 사발 그득 담자 짙은 빛깔 뜨는구나. 산꿀을 섞어 타서 후루룩 마시면 삿된 기운 다 식혀서 뱃속이 든든하리. 동지의 마을마다 팥죽 수는 풍속 있으니, 푸른 사발 그득 담자 짙은 빛깔 뜨는구나. 산꿀을 섞어 타서 후루룩 마시면 삿된 기운 다 식혀서 뱃속이 든든하리. 나비리라 제단에 눈 몰아치고, 육군은 들 밖으로 사냥 갔다 돌아오네. 멧돼지랑 청설모 수레에 가득 찼으니, 오는 해 기다려 마마를 낳게 하리. 나비리라 제단에 눈 몰아치고, 육군은 들 밖으로 사냥 갔다 돌아오네. 멧돼지랑 청설모 수레에 가득 찼으니, 오는 해 기다려 마마를 낳게 하리. 눈썹셀까 섣달 금은날 밤엔 잠을 자지 않는데, 눈썹센다 아이들 속인 건그 누구인가. 밤 깊어 깜빡 졸기라도 하면 거울 속 분칠 보고 속아 넘어간다네. 눈썹셀까 섣달 금은날 밤엔 잠을 자지 않는데, 눈썹센다 아이들 속인 건그 누구인가. 밤 깊어 깜빡 졸기라도 하면 거울 속 분칠 보고 속아 넘어간다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겨울 풍경을 보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겨울 분위기를 가득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겨울 되세요.